삼키는 삶의 행복.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박윤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연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자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세만 잘 잡아도 삼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 전략에는 턱 당기기, 고개 젖히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거나 돌리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턱 당기기. 의자에 바로 앉거나 바로 섭니다. 정면을 바라보면서 턱을 목 쪽으로 당깁니다. 두 턱을 만드는 것과 같은 동작입니다. 당긴 상태로 10초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냉온 자극 방법. 입을 크게 벌려 안쪽을 바라보면 구개활이라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묻혀 얼린 면봉을 앞쪽 구개활 가운데에 위치시킵니다. 면봉을 구개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3에서 5회,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3에서 5회 빠르게 문지릅니다. 그 직후 턱을 목 쪽으로 당긴 채로 침을 삼킵니다. 이 과정을 4차례 반복합니다. 경추신전. 목을 뒤로 젖혀서 중력으로 음식물의 이동을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개 기울이기. 건강한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면 중력으로 음식물 덩어리를 내려가게 합니다. 고개 돌리기. 약하거나 마비된 쪽으로 고개를 회전합니다.